어우, 왜 이렇게 무거워? 한 돈. 일단은 이렇게 뽑아주셔서 또 감사드리고, 또 4월에 또 홈 경기가 또 꽤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팬분들이 또 찾아주셔가지고 또 저희가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과 함께 또 경기장에서 즐겁게 경기를 했던 것 같고, 앞으로도 뭐 많이 찾아와 주시면 또 감사하겠지만 또 선수들도 거기에 또 힘입어서 또 좋은 경기 결과로 또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긴 경기로 하면 또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전 대전전이 그래도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아쉬움으로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또 승점을 또 챙겨야 했었던 경기였었고, 이제 원정에 가서 1점이라도 따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마지막에 골을 실점을 해서 승점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걸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모든 골이 사실 이제 제 머릿속에는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뭐 대전전 골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좀 때려보자 그런 상황이었고, 또 이제 자신 있게 또 마음을 먹고 때리다 보니까 또 잘 맞아가지고 또 골키퍼가 예측하기 힘든 골로 가서 또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한번 네, 골 넣고 나서 뭐 어린 친구들은 아직 못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고 또 소통하는 그런 고참 형들이랑 같이 식사를 해가지고 또 그런 자리를 가졌고 가졌어요. 그 나상호 골 이거요? 저 당연히 다 알고 있죠. 일단은 제 응원가 자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또 뜻깊게 생각하고, 또 이제 경기 안에서도 이제 골을 넣으면 또 그 응원가를 또 해주시는데, 뭔가 응원가를 또 받으면 더 힘이 나서 또 팬분들에게 즐거움을 또 선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서 너무 그냥 좋은 것 같아요, 응원가 자체가. 제가 뭐 좋은 이제 활약을 보인 것도 맞지만 사실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제 팬분들이 없었다면 사실 저 혼자로서는 또 불가능한 일이었다 생각이 들고, 또 이제 같이 함께 경기장에서 즐겼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상들을 받을 수 있었던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, 또 앞으로도 계속 팬분들과 또 이제 팀원들과 또 이제 계속 하나로 또 이제 뭉쳐가지고 계속 나아간다면은 다른 선수 아니면 또 다시 또 이런 상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것 같으니까 경기장에서 또 모든 선수들 또 이제 모든 팬분들이 즐겁게 같이 함께하는 날을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몸에 좋은 걸로만 또 주신 것 같은데, 항정살, 가브리살, 이거는 돈피 돼지 껍데기인 것 같습니다. 저요? 저는 뭐 근데 돼지 껍데기도 좋아하고 그런데 항정살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쌈장보다는 소고기든 뭐 돼지고기든 소금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, 소금 뭐 기름장 해가지고 그냥 뭐 집에 놔두고 누나랑 먹지 않을까요? 누나도 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은 또 몸보신도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, 둘 다. 감사합니다, 한돈. 열심히 하겠습니다.